모두들 터라입니다. 이거 너무너무너무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아, 설레네. 네, 네이버 툰의 인기작 호랑이 형님, 그리고 지금 연재 중인 웹툰 연재 중인 테마록, 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됩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네네. 한국영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비즈니스 매칭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비즈. 네, 코비즈라는 곳에 여기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해외하고 지금 어떤 업무적인 것들을 연결시켜주기 네. 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잘 만들었어. 네네네.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가서 USB 파일 들고 다니면서 애니메이션 팔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작하고 있는데 이거 미리 우리랑 접촉해서 투자할 사람들 모여라. 미국 판권 사갈 사람 모여라.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컨소시엄도 여기서 모이고 네. 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거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이게 뭔지부터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나오느냐. 아이고야. 일단 퇴마록은 2023년 포스터로 보이는 이미지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네. 프로덕션 이어를 보면 2023년 제작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네. 일단 포스터가 나와 있어요. 저기 보면 여기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그리고 로커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게 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네, 로커스 검색하셔 가시면 됩니다. 로커스 네. 걸려 있고요. 그리고 퇴마록은 일단 이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테마록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네, 90년대 1,000만 부를 넘게 판매한. 그렇죠. 당시에 성서보다 많이 판매됐다고 하는 네, 그런 일종의 책입니다. 현상이었던. 그렇죠. 네. 인기 소설이 있습니다. 퇴마록이라는 소설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한 웹툰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번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는 아주 옛날에 나왔었고요. 아주 옛날에 나왔었죠. 아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영화. 아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단 뭐냐면 추상미의 재발견. 아, 네, 그 정도. 그렇죠. 네. 장르는 오컬트 스릴러 그리고 액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오컬트 스릴러 액션. 네. 이게 정말 기대되는 이유는 원작 IP가 지금의 30, 40대한테는 안 들어봤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집에 책이 한 권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집에. 현암, 월향. 그렇죠. 뭐 조금만 뭐 있으면 월향검 팔아다가 차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어진 1세대 판타지라고 부르는 판타지 소설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에요. 그 시절 뭐 묵향, 네. 외란 종결자 다 어떤 한 시대가 촥 나왔던 이유는 요 작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렇죠. 천만 부를 팔았다는데 지금도 천만 부 파는 작품은 없잖아요. 아, 그죠. 굉장한 거죠. 그 시절에 천만 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퇴마록이 일단 가장 먼저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랑이 형님은 네. 이상규 작가님의 웹툰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작품은 2025년 제작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타지 액션 장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영문명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바크한이에요. 바크한. 네. 그래서 이 두 작품 모두 어디가 제작하냐? 로커스입니다. 로커스. 네. 로커스는 일단 레드슈즈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레드슈즈. 네. 알죠. 그 애니메이션의 제작사이자 그리고 신한은행 모델을 하기도 했던 가상인간 로지. 네. 네. 오로지. 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웹툰 독자들한테 좀 익숙할 건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에 되게 호평받았던 3D 특수효과. 그 유미의 세포들의 장면을 3D 애니메이션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든 곳이 여기입니다. 기술력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VFX 실력을 이미 검증했으니까 유미의 세포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로커스는 어디가 갖고 있냐. 네이버 웹툰이 인수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이버 웹툰이 인수했고 일부 지분을 지금 정리한 상태예요. 일부 지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네이버 웹툰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당시에는 인수가 2021년 연말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 그 시절. 네. 아주 먼 옛날 같네요. 모두가 메타버스를 외치던 그때. 네. 그래서 여기 메타버스 하는 거 아니요? 라고 다들 얘기를 했죠.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웹툰이 사이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애니메이션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견지명. 네. 역시 정론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공부를 네. 해왔는데 메타버스? 야 월드 오브 크래프트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 아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3년의 퇴마록 그리고 25년의 호랑이 형님 이 두 작품을 만드는 게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 야. 이거는 거의 확실치 됐다고 봐도 되겠죠. 이미 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서 2D 애니메이션도 넓었고 실사는 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3D 애니메이션은 아직 없어요. 네. 물론 뭐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세포들 정도를 제외하면 아예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애니메이션이라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편 애니메이션 또는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이 3D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낼지가 되게 궁금해져요. 궁금합니다. 3D 애니메이션 하면 떠올리는 작품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저 카봇이요. 카봇. 네. 그렇죠. 카봇 또봇 뭐 이런 거. 카봇 또봇 같은 거. 아니면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이제 픽사.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 그러면은 간츠 오 같은 간츠 제로 같은 그런 게 있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블리자드가 네. 시네마틱 트레일러의 명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국 한정으로 좀 얘기를 하면 네네. 일단 밝은 톤의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잘 만들고 잘하죠.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작품은 아동용이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퇴마록과 마르칸, 마르칸이라는 게요? 네. 네. 퇴마록과 박한 이 두 작품 모두 아동용이라고 보기엔, 물론 무캐가 귀엽죠. 네네. 그렇지만 아동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네네. 굉장히 장대한 세계관을 가진 두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일단 벌써부터 좀 기대가 돼요. 네, 궁금하고요.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얼추 제대로 만들 것 같은 이름들 몇면들만 보이기 때문에. 네. 감독에 대한 얘기도 막 썼었는데 제가 네. 이 감독 분들의 그걸 쫓아가 봤어요, 필모를. 네. 근데 네로라 하는 공모전에서 상 타고 데뷔하신 혜성처럼 등장하셨던 분들이고 한 10년 전쯤에. 네. 그리고 이 바닥에서 꽤 잔뼈가 굵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름들이 동명이인지 확인이 안 돼서. 아, 네. 네. 크로스 체크 아직 네. 더 해봐야 된다. 하지만 그런 것 같다 정도의 네.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